자, 다음 이슈로도 넘어가 볼까요? 아, 지난 월요일이죠.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를 겪었었는데요. 아,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 말자. 아, 이 논의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어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셋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훈 서답이다 이렇게 생각. 좀 진지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 좋잖아. 이렇게 옛날에 무슨 호주 대사 런종섭 했는데 런 찬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거죠, 한도를.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징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당신의 뭐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미 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뭐 댓글을 막 수없이 많이 달고 뭐또 험한 얘기도 쏟아놓고 그랬다고 뭐 들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글도 네, 뭐 있었어요? 그런 글도 있었다고. 신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되는데 말이 안을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금융 투자 소득세, 이제 금융 수익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아,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는 부자 감세다라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 내내 좀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들이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개인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공격과 그동안 수비 대형으로 있다가 공격대형이 나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했던 게 결국 필리버스터 하나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의제 선점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자. 근데 이 금투세야말로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치가 어쨌든 매 순간 던져야 하는 질문은 지금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하거든요. 실제 이게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뭐 몇 분이, 그러니까 큰 손들만 이게 혜택이다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 큰 손이라는 게 시장에서 빠져버리면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작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거 주식 폭락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당신들 누구라도 나와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 보고 이걸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럼 받아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이 더 이상 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저는 협치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주식 투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금융 주식 투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연말 소득공제 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돼요. 아니 집에 있는 가정주부가 주식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남편이 연말 소득공제할 때 인적공제 제외되면 1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나거든요. 세상에 이거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투세의 과세 기준이 지금 이제 시행되면 5,000만 원. 예.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이제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금투세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어떤 주가 폭락을 금투세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그 현실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됐는데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과세한다는 건 좀 심하다. 아니 올해 5천만 원 주식해서 5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동 뭐 그대로 있으니까 또 재투자했다가 또 떨어졌어요. 뭐 내년에는 5천만 원 손실했어요. 손실나면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에 이제 서로 들어서고 나면 폐지하는 것은 당내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일부 완화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든지 아니면은 유예할 것인지 그 두 개 중에서 정책 구성해서 결정 날 예정입니다. 두 분 의견도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금투세가 그 수년 전에 여야 정의 합의해서 사실상 통과시킨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세 정의와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화의 방법으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됐다고 그래서 금투세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료 연계 이거 고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하는 것도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보완하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세 중심인데 이거를 갖다가 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의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이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조세 저항을 일으키는 합리적인 얘기들을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듣고 일정 정도 수정할 부분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30초. 네,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고 정보에 제한이 없는 시대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기왕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세금을 낼 거면은 내가 미국 주식하지 왜 한국 주식하냐.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심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시장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가장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 좀 시장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